정말 이 가격에 팔아도 되나?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라 네,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정말 싸게 준비됐고요. 2019년식 제네시스 G90입니다. 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G90입니다.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 가격에 팔아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싸게 준비됐고요. 자, 다른 딜러분들한테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팔아야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G90 굉장히 기다리셨던 차량입니다. 투톤 베이지의 실내도 굉장히 이쁘고요. 완전 무사고에 제조사 정식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정말 쌉니다. 놀라실 겁니다. 자, 빠르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셔야 돼요. 자,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대차 거래, 할부 거래 가능하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증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부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현가장치고요. 부식류 깨끗하죠. 자, 구리수 등속 조인트 쪽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새는 곳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미션오일도 새지 않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새는 곳 없고요.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죠. 고무가 갈라지거나 뭐 터져 있거나 한 부분이 없습니다. 구리수도 새지 않고요. 자, 반대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새는 곳 없습니다. 자, 대오일도 새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죠. 자,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휠 19인치 휠이고요. 자,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있고요. 앞쪽 멀리서 봐도 많이 남아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휠 깨끗하죠? 아, 여기 살짝 스크래치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자, 똑같이 남아있고요. 휠 이쪽은 깨끗하네요. 자,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 옵션도 굉장히 빵빵하거든요. 차량 내려놓고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식 제네시스 G90입니다.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차량 번호는 175-908 하나입니다. 19년 6월에 등록이 됐고요. 자, 올해 6월까지, 24년 6월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라 자, 구매하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시 다 보증 수리가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G90이고요. 외장 색상은 검정색. 실내는 투톤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내 한번 볼까요? 살짝. 자, 보시면 자, 깨끗하죠? 컨디션 너무 좋고요. 고스트도어 클로징도 있습니다. 신차가는 약 9,200만원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자, 신차가 9,200만원. 현 시세는 4,000만원 언저리 하는 차량인데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자, 가격은 조금 이따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실내로 가서 옵션 하나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스트도어 클로징 있고요. 네 짝 다 있습니다, 문. 자, 깨끗하죠? 여는 순간 깨끗하고. 자, 올베이지도 인기가 많지만 이렇게 좀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직업 특성상 그리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실내 또 시트는 검정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보기에는 이쁘더라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검정색 시트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부분은 다 베이지로 이렇게 이쁘게 둘 다 만족하게 다 해놨죠. 자,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자, 조수석도 깨끗하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자,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자, 실내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베이지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풀오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자, 차 키는 일반 키 2개, 카드 키 하나, 총 3개 다 보유하고 있고요. 전자기어봉,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 있습니다. 자,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전동 커튼까지 겸비가 되어 있고요. 자,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서가 있죠.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 수 있고요.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고속도로에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막히는 도로에서 쓰셔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앞에 차 졸졸졸졸 쫓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자,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자, 그 옆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드라이브를 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한 옵션이고요. 자,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 오토 스탑 기능도 있네요. 자, 그리고 계기판에는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어서 차선 변경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키로수는 108,819km입니다 108,000km 정도 됐고요. 120,000km까지, 그리고 19년 6월에 등록이 됐으니까 올해 6월까지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그냥 엔진 미션만 남은 게 아닙니다. 일반 부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G90입니다 자, 뒤에 커튼도 전동 커튼입니다. 리어 커튼 윈도우까지 다 가려주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이쪽도 사용감이 많지 않네요. 뒷자리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조절하실 수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자, 수납 공간까지 있습니다. 앰비언트가 이 뒤쪽까지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이쁘고요. 시트 진짜 깨끗하네요. 시트 정말 깨끗해요.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죠.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배터리가 있고요. 자, 물자국 전혀 없죠. 침수차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LED 후미등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이쁘죠. 자,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켰다 껐다 해주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엔진 룸입니다. V6 6기통이고요. 자, 깨끗하죠? 자, 저랑 같이 오셔서 점검 또 해보셔도 됩니다. 리프트 다 띄워드립니다. 자,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일정하고 좋죠. 소리 좋죠. 체인 튀는 소리도 안 나고 아주 완벽한 이 G90. 자, 이제 가격이 궁금하시죠. 신차가 9,200만원, 시세는 4,000만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다둥이 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가격, 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3,800만원입니다 어디 가서 구하실 수 없는 금액. 자, 빠르게 전화 주셔야 됩니다.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은 차량이니까요. 자,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90, 아주 가성비 좋은 G9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